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あなたを助ける 3시간 旅行 일본어. 올더스테아르즈からお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미스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호텔에서 예약을 하고 간 경우가 아니라, 네, 식당을 찾아가긴 하는데 그냥 저벅저벅 들어갔어요. 네. 영어로는 이걸 워크인이라고 하죠. 하는 것도 다 아시네요. 네. 소시적인 영어 공부 좀 하셨나 보네요. 뭐 한 20년 전쯤이요. 자, 그래서 테이블을 잡는데 예약을 하지 않고 저벅저벅 가서 잡기. 저벅저벅 가기. 그렇죠. 자, 그러면 긴 말 필요 없이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라는 말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どのぐらい かかりますか? どのぐらい かかりますか? どのぐらい かかりますか? どのぐらい 어느 정도가 どのぐらい네요. 네. かかりますか? 는 걸립니까? 저. 그래요. どのぐらい かかりますか? どのぐらい かかりますか? 야, 이쯤 되니까요. 네. 어느, 도노? 처음 보는 말이긴 한데, 네, 배웠던 뭐랑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고소와도에서 배웠던 그 도래. 도네요. 그쵸, 맞아요. 도노. 네. 자, 그런데, 그래도 이게 잘 기억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네, 여러 번 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공부한 이 파일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할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잘 기억이 남지 않을까 하는, 네, 희망을 한번, 네네, 가져보면서 도노그라이. 도노그라이. 어느 정도. 가까리마스카. 어느 정도. 도노그라이. 요거 그럼 영어로 하면 도노그라이 how much 정도 되나요? 그렇죠. 도노그라이. 그러면 잘생겼어라고 해주세요. 잘생겼다. 가꾸이, 멋있다 정도. 가꾸이. 네. 가꾸이 하면 친구가 도노그라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대단한 활용이십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될 수 있죠. 가와이. 가와이. 그러면 도노그라이. 그렇죠. 얼마나 귀여워. 얼마나 귀엽길래 그렇게. 그러니. 그러게요. 도노그라이. 어느 정도. 자, 걸릴까요? 가까리마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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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릴까요? 가까리마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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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네. 그런데 가까리마스까는 제가 보기에 혼자 쓸 때는 없네요. 이거는 걸릴까요잖아요. 그렇죠. 이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도노그라이 가까리마스까가 시간이 걸리는 거. 네네, 아니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식당에서 물어본 것도 있지만 우리 아까 길 물어볼 때도, 네, 어디 가고 싶은데 거기가 얼마나 걸려요? 뭐 이렇게, 그것도 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길 물어볼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길 물어보면서 거기 그 목적지까지 얼마나 그래요. 걸려요? 하는 거. 그래요. 그럼 주로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네, 걸릴까요? 네네. 가까리마스까? 가까리마스까? 자, 이쯤에서 단어를 하나 볼게요. 네. 몇 명이세요라고 묻겠죠? 난메. 이게 몇 명입니다. 난메. 난메. 몇 명. 난메. 난메. 보통 이제 식당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난메 사마 데스까? 난메 사마 몇 분? 네, 맞아요. 그 사마 우리. 데스까? 네, 데스까. 난메 사마 데스까? 난메 사마 데스까? 난메 사마 데스까? 몇 명이에요? 하고 물으면 우리는 또 대답은 손가락을 사용해서 되겠고요. 자, 다음에 너 예약했니? 요약했단데스까? 요약 예약이지요. 네. 그러면 안 했다. 이에. 아하. 이는 좋은 건데 이에는 아니오네요. 네. 우리 네는 배웠죠. 네. 하이. 하이. 네. 하이의 이제 반대말인 아니오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이에. 하이. 이에. 네. 하이. 이에. 하이. 이에. 이와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네. 이에. 이에.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얘기하면 또 더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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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라고 하는 거죠. 네. 요약과 안 했어요. 예약 안 했어요. 예약을 안 하고 저벅저벅 왔지요. 네. 그랬더니 난메사마데스까? 난메사마데스까? 아, 여기 나왔네요. 네. 난메사마데스까? 몇 명인가요? 몇
분이신가요? 네,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랬더니 두 명이요. 후따리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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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모르겠어요. 왜냐면 둘은 니.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이게 그건가요? 우리 말로 1, 2, 3, 4 있고 하나, 둘, 셋, 넷 있는 거. 아, 근데 그거랑 또 달라요. 이게 개수 세는 거랑 사람 수 세는 거는 그 규칙에서 약간 벗어나요. 아. 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냥 두 명은 그냥 뭔가 규칙 없이 그냥 후딸이에요. 아. 네. 그래요. 한 명, 두 명만 외워놓을까요? 네, 한 명, 두 명만 알면 돼요. 네. 두 명만 해주세요. 한 명은? 히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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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은? 후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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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헷갈리죠? 히또리, 후따리. 네. 우리에게는. 히또리. 야 우리에겐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래요. 네. 넘어가지요. 넘어갑시다.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스미마셍이 죄송한 거는 우리가 알죠. 네. 스미마셍.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자, 그렇더니 지금 자리가 없다고 이마 아이테아루 새끼가 나이데스.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마 아이테아루 새끼가 나이데스. 라고 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얘 표정을 보니까 스미마셍 했으니까. 그렇죠. 네. 자리가 없다는 얘기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그거죠. 네. 도노그라이. 도노그라이 가까리마스까? 가까리마스까? 도노그라이 가까리마스까? 도노그라이 가까리마스까? 도노그라이 가까리마스까? 저는 간혹 호텔에서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네. 픽업 차량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디서 오고 있다. 네네. 기다려주세요 하면 도노그라이 가까리마스까? 네, 한번 그 물어봐버리면 되죠. 정확합니다. 도노그라이 가까리마스까? 도노그라이 가까리마스까? 자, 그랬더니 15분 걸린다고 하는데요. 야쿠 주고 흥그라이 데스. 그래요. 뭐라고 하나 보네요. 네. 자, 그랬더니 기다릴게요. 하이, 마치마스. 자, 15분 기다린다고 상대가 얘기하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랬을 때 방법은 이거밖에 없죠. 손가락? 손가락으로 10 minutes냐? 10 minutes.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30 minutes 이렇게 아, 요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30이라고 얘기했는데, 30시간이라고 알아듣진 않겠지. 그쵸? 바보 아니, 30일 걸려요. 자, 그러므로, 역으로 제안하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식당에 관한 표현은 뭐요? 잘 뭐요? 먹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아, 이거 해야 되나요? 그래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이따다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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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는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네. 특히 노다메. 네, 맞아요. 칸타빌레라는 일본 드라마를 봤을 때 노다메가 항상 밥을 참 맛있게 먹어요. 야무지게 그렇죠? 먹는다. 네. 두 손을 네. 딱 모으고 이따다키마스 이러면서 먹죠. 그렇게. 네. 그렇게. 그래서 기억이 남죠. 네.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는요. 고치소사마데시다. 오, 이건 약간 어렵네요. 네, 고치소사마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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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표현들 하니까 맛있다도 하고 싶지 않나요? 맛있다. 맛있다가 보통은 오이시. 오이시 데스까? 오이시 이렇게 맛있어요. 오이시 데스. 제가 듣는 일본 분들에 대한 평은요. 네. 아무리 개떡 같은 음식을 줘도 먹으면서 오이시라고 말한다고. 입에 들어가자마자. 그렇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여자분들은 오이시라고 많이 하고요. 남자분들은 우마이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우마이. 네. 보통 뭐 오 맛나다 뭐 이러는 오마이, 거예요. 오마이, 우메 이러면서 잘 먹어요. 아. 남자들은. 네. 근데 여자들은 잘 안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이 만든 사람이 앞에 있을 때만 그러는 거죠? 진짜 맛있으면 막 나오지 만약에,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맛이 없는데 괜히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에키벤, 에키벤? 에키벤을 사서 혼자 먹는데 네. 만든 사람이 없어 지금. 네. 근데 맛이 없어. 맛이 없어. 그래도 오이시 이렇게 하진 않겠죠.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있을 때 이거를 예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떤 만들어 주신 분에 대한 예의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는 것으로. 네. 짠해. 짠해.